밤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장마이긴 확실히 장마인 것 같죠. 지난 토요일 저녁부터 내기 시작한 비 계속 금주 내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또 금요일에는 아주 큰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 잔뜩 흐려 있죠. 이제 가뭄이 어느 정도 해갈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 비가 내려도 한꺼번에 폭우가 내려서 문제인 것 같은데 하늘도 좀 중용을 지킬 수는 없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용은 자연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닐까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문재인 대통령의 3박 5일 방미 일정이 마무리가 됐죠. 첫 해외 순방의 하이라이트였던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마지막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동포간담회와 특파원간담회가 열렸는데요. 특히 해외 교민분들 새 대통령의 방문에 기대가 컸을 텐데 과연 동포간담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현지 분위기 어땠는지 동포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신 분 현지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워싱턴 한인연합회 김영천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거기 밤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저녁 7시 정도 되었습니다. 아, 저녁 7시요?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워싱턴에는 우리 교민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 250만 정도. 예. 예? 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 250만 명이요? 워싱턴에요? 네, 왜냐면요. 예. 네, 왜냐면 워싱턴이다 그러면 워싱턴만 아니고 워싱턴 지구니까 우리 연합회가 관할하는 통할하는 지역이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까지 다 통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250만 명이요? 어이구. 예. 굉장히 많네요. 네? 많죠. 아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이번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포 간담회에는 총 몇 분이나 참석하신 거예요? 이번에 한 600명요. 600명이요? 예, 예. 멀리서도 오셨겠네요. 250만은 전 미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 700만이 좀 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미주 전역에서 한 250만 명, 예, 정도 됩니다. 미주 전역이 250만 명이다. 예, 예, 250만 명입니다. 예, 예. 뭐 지금 우리가 동포분이 몇 분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네네. 근데 워싱턴에서 계신 분들 외에 멀리서도 많이 오셨죠, 그죠? 예, 많이 오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오신 분들, 대통령하고의 간담회, 이거는 한,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하신 거예요? 간담회는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한 3시간 정도. 예. 3시간이요? 했습니다. 3시간이요? 한 3시간 정도. 예, 간담회만 3시간이 아니고, 뭐, 만찬도 하고, 예, 또 뭐, 간담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섞여서 한 3시간 정도? 네. 지금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 제가 예, 제가 자동차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예. 지금은 안 들립니다. 또 들리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3시간 정도 대통령도 쭉 같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3시간 동안, 그죠? 3시간 동안 다 함께 계시진 않으셨어요. 저희들 일단 만찬 끝나고 난 뒤에 1시부터 함께 했습니다. 아, 만찬 끝나고 나서? 예. 오후 1시요? 네. 그러면 만찬이 아니라 오찬이죠. 그죠? 점심을 예, 하신 거죠? 근데 오찬이죠. 네. 예. 자, 어떤 얘기, 분위기 어땠습니까?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특히 예. 저희도 그냥 저부터도 그냥 뵙기 전까지는 예. 예, 좀 굉장히 뭐 좀 이제 물론 대통령 되셨으니까 좀 예, 되게 존경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가 있는데 많이 좀 어려웠
없을 것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원래 권위적이지 않으신 분인가? 예. 예. 예, 그냥 그저 함께 동포들 함께 예, 어울리시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예. 그 재외 공간을 재외 공간답게 만들고 재외 국민 보호법을 지정하고 한글 학교도 지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요? 다 박수 받고 환호하고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겠다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그냥 일괄적으로 예, 동포 좀 돕겠고 예, 한글 학교 돕겠고 예, 다 도와드리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그 재미 교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재외 공간, 재외 국민 보호법, 한글 학교 이런 부분이요. 네, 지금 아무래도 2세 교육들, 3세 교육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또 한글에 끼우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한글 교육에 좀 한글 학교 같은 데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만큼 예, 우리 2세, 3세들이 한글에 끼우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을 되죠. 그래서 예. 한국의 정체성도 심어주고 또 한글 모국의 모국을 또 응원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곳이 한글 학교이니까 예, 그곳을 지원하시겠다 하셔서 정말 예, 많은 분들이 항의했어요. 그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아마 동포 간담회에 언급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요? 네, 만족해 하시는 것. 예, 그런 뭐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만족하시다고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많아서 우리 교민들께서도 네. 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을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뭐 그렇게 여론은 다 돌고 있지만 그래도 뭐 미국의 국익을 뭐 딱 예. 챙기신 분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 그리고 역시 우리 한국도 우리 한국 국익을 우리는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뭐 다 그런 입장에서 양국이 그냥 잘 관계가 이루어지고 동맹도 다 이루어지고 국익도 챙기고 동반적으로 그냥 예, 위대한 동맹의 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뭐 관계를 저희들은 소원하죠. 했는데 뭐 문 대통령께서는 만족하게끔 예, 그런 결과를 가져가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예, 저희들은 아직 뭐 미국 여론은 아직 이제 나와봐야 알지만 상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적지 않은 국익을 챙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지금 면에서 예, 예 그 저 교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우리 바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민들이. 그죠? 그런 얘기도 좀 전달하셨어요? 예, 네, 전달하셨습니다. 전달하셨어요? 어떤 얘기 하셨어요? 네, 대통령한테? 이제, 한 분, 교포 한 분이 이제 이래서 이제 그에 대한 질문도 하셨고요.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 살던 우리가, 우리는 조국 상실도 잊지 않는다. 조국이 잘 되면 우리는 응원하고, 조국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 예,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미 동맹 관계가 상당히 저희들은 민감하게 생각한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냥 소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북한 핵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냥 잘 그냥 예, 언어하셔서 양국이 마찰 없이 동맹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동반해서 예, 세계를 향해서 예, 도약하는 그런. 관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 워싱턴 현지 교민 대표로서 문재인 정부한테 바라는 점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북한 핵 문제가 비핵화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예. 또한 평화통일 이루어지길 바라고 한미동맹 예. 한미동맹 혈맹으로 이루어진 한미동맹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더 굳건하고 더 공고해서 예, 우리 위주 동포들이 기뻐하고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조국이 잘 되고 미국도 잘 되는 그런 예, 염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인연합회 김영천 회장이었습니다. 예,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경제 뉴스는 한미정상회담 특집으로 이번 회담에서 이슈가 된 경제 이슈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일단 뭐 전체적인 평가는 남북 회담, 남북 관계 주도권을 얻고 한미 FTA란 숙제를 얻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고요. 그 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나요? 저는 식사하기 전에 하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디프리 성격으로 식사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한미정상회담은 반대였죠. 아.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시간 기준으로 전날 만찬, 저녁 만찬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단독 확대 한미정상회담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청와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먹함을 네. 좀 없애자는 차원에서 식사부터 하고 회담을 해서 회담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게 청와대의 설명이고요. 예. 그리고 항상 트럼프 대통령 뒤에 따라다녔던 게 악수전쟁이었잖아요. 예. 악수할 때 힘을 줘가지고 상대방을 난처하게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친밀하게 했다. 그리고 만찬 메뉴의 부중에 하나가 비빔밥이 나와서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베리 브리 굿이다. 그레이트 케미스트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의구심이나 그동안 얘기가 됐던 사드에 대한 불안감, 미국에서 입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경우 일부 상당히 부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청와대 측에서 근데 이제 한미 FTA 문제요. 여기에 대해서 재협상이 합의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분명히 재협상 다시 재개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게 문제죠. 일단 그 재협상을 피해가기가 힘들지 않겠냐라는 부분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는 합의한 공식적으로 양국 공동성명장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미 FTA 재개정 재협상 부분에서 합의한 바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한미 FTA 협정 자체도 뭐 그 누구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 응해야 된다 이런 건 원래 일반 FTA 규정인데 한미 FTA 규정은 그 부분은 없거든요. 네.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에 과연 한국이 마냥 그걸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한미 FTA 재협상이 될지 재개정이 될지 뭐 모든 FTA를 다시 리뷰를 한다고 한 게 미국의 입장이니까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협상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협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이 한미 FTA가 이 재협상 문제가 아주 본격화되는 게 언제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 가장 급한 불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죠. 근데 나프타도 네. 지금 당장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 뭐 일례 올 하반기고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부터 시작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 당연히 두 개를 같이 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모든 같은 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나프타 재협상 부분이 끝난 뒤 아마도 빨라야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 말쯤에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남북협상 관계 주도권 얻었다 하더라도 이런 숙제를 얻었으니까 야권에서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이 가서 미국에 투자하겠다. 5년간 40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뭐 주목을 받았는데 40조 원 선물 보따리 가져간 것 치고 통상 부문에선 얻은 것도 없었다. 이런 혹평을 야당 측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하고 철강 분야를 불공정 무역 분야로 지목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제 자동차 예. 철강을 꼬집었는데요. 뭐 실제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160억 달러 지난해 같은 경우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건 17억 달러 자동차 부분만 보면요. 그래서 한국이 거의 자동차만 보면 9배나 많은데 경제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는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미국에 한국 자동차 공장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그거는 수출로 잡히진 않지만 이런 부분 봤을 때 수출이 많은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무역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철강 부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부터 한국 철강,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상당히 반덤핑 관세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철강, 저가 중국산 철강에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게 한국을 거쳐서 한미 FTA를 악용하고 있다.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어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미국이 오해하고 있다.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예. 당연히 억울하죠. 뭐, 예. 국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 자체는 는다 하더라도 흑자 규모 자체가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지 생산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현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수출 증가율만 보자면 2012년 이후 5년간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2%였는데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액, 즉 한국으로 보자면 수입인데 5년간 연평균 3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가율만, 물론 생산 대수, 수출 대수로 보면 한국이 월등히 많습니다. 시장 자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네. 증가율로 보자면 한국이, 미국이 훨씬 빠르다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지적하는 그 비관세 장벽도 한국만 그런 게 아닌 거죠.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연비나 자동차 관련 자석 규제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고 있고, 한국이 특별히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특별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공급과잉 그 측면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한국산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철강 업체들도 미국 정부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 철강 업체들은 이미 미국에 수출한 철강제의 80% 이상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이 가장 주목하고, 항상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한국이 뭐 새우 고래 싸면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는데, 그 한국산 철, 한국을 거쳐간 중국산 철강의 우회 덤핑, 우회 수출 부분도 전체 대미 철강 수출의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주장하는 건 뭐냐. 특정 시점, 특히 중국산 철강 제품이 한국을 거쳐서 갔던, 많았던 특정 시점의 수치만 가지고 지금은 문제를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만일 이게 재협상이 되면은 우리로서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손을 보니까 재협상 하기 때 이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맞습니다. 제조 예. 부문, 상품 부문 입장의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한국과 미국의 무역이 늘면서, 당연히 미국이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이 이익을 얻었던, 제조 부문만 보면, 상품 부문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죠. 뭐 상품 부문만 그렇지만 서비스 부문만 보면 우리나라가 적자다. 미국이 더 훨씬 큰 흑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를 다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진 않을 거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청와대나 정부의 설명인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또 엄청나게 폭우가 내릴 것 같이 지금 하늘이 잔뜩 흐려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해야겠죠? 오늘도 매주 월요일날 여러분 찾아뵙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맛비에 그 사람들이나 혹은 뭐 저 동물들이나 혹은 나무들이나 전부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입니다. 예, 진짜 이게
중간이 딱 있어야 되는데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성공적 한미정상회담에 단비까지 복도 많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러운 새아침 서영우입니다. 네. 경사 났습니다. 예. 근데 아니 진짜 이게 우리나라 딱 좀 비가 적당히만 이 가뭄을 해소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어휴 비 오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어떤 거 꼽으셨습니까? 먼저 이종구 실장님부터. 네, 오늘 블랙리스트 사건 결심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장관 오늘 검찰의 구형이 선고된 구형이 나오는 날이지요. 그런데 며칠 전 김기춘 실장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망한 왕조의 도승지요. 사약을 준다면 검찰이 사약을 준다면 내가 사약을 받겠소. 뭐 이렇게 표현을 근데 사약 요새 안 주잖아. 예.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사실 이제 블랙리스트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예. 걸 강변하고 싶었겠고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그 특검이 자신에 대해 올가매고 있다라는 뜻과 함께 또 도승지로서 사실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책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장마도 오는데 사실 꽃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무 11홍. 그 평생 영원한 꽃은 없더라. 영원한 권력은 없더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서영호 소장님. 저는 처음인가요? 우리 코너에서 외국인 소개하겠습니다. 대북 대화 조건 한국 감이 더 좋지 않겠냐.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미를 좀 많이 보셨는데요. 미국의 압박과 관여 그리고 한국의 제재와 대화라는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 일치된 인식을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 목표라는데 동의한 것이 눈에 띄고요.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감이 더 좋지 않겠냐면서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그 발언을 함으로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자, 지금 서양 소장님이 한미정상회담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이 몇 점 주시겠어요? 이정우 실장님. 저는 75점. 75점. 네. 아, 오늘 75점이 C 플러스인데. 네, 네, C 플러스입니다. 오늘 저 중앙일보가 그 외교 전문가들한테 다 이제 그 물어서 네. 그 어떻게 평가를 이제 받았는데 79점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4점 거기서 좀 깎았습니다. 유난 가진 게 이거죠. 저는 사실은 뭐 그 국내 아까 저 외교용으로 상대국과의 외교용으로는 한 80점 이상 줄 수 있는데 국내용으로는 약 한 70점 미만이다. 그래서 합쳐서 75점이다. 그러니까 외교가 그렇대요. 양면 게임 이론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답니다. 상대국과의 협상만이 아니라 사실 자국민과의 협상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사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않았느냐. 뭐 아까 서 소장이 트럼프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언론에다 대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 트럼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라고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팩트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어떤 말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듯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 나 이런 얘기만 들었어. 이렇게 북한 핵과 관련된 북한 얘기만 듣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아니야 나는 그 통상 경제 문제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서로 사실 자국민들에 대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왔다. 뭐 이런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서영호 소장님. 싫어하는 사람은 뭘 해도 싫은지 하여튼 이종훈 실장님 얘기가. 전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왜 갑자기 매도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뭐 가뭄 속에 단비도 내리고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도 좋고 태평성대 나라다운 나라 아닌가 싶어서 후한 점수 90점 이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요번에 보여줬던 트리티룸 외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리티룸이라는 게 백악관 3층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파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친밀감을 표시했는데 그 반면에 트리티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협약, 계약, 협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구입할 당시에 그 계약을 체결한 방이라고 해서 트리티 룸이라고 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집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 이 트리티 룸 협상 협약, 즉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가 방미 분담금 인상 협의를 암시하는 게 아니었는가. 따라서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압박과 관여라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가지고 대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분석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회담이었습니다. 그러게요. 트리티룸 보니까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트리티룸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그 이 자주파들의 어떤 그런 외교의 등극에 의해서 동맹파들이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쉬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시비 걸었다고 오늘은 이종훈 실장이 바로 시비를 걸으시네. 시비가 아니라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한미 FTA하고 방류비 분담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넘어야 될 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게 됐는데 어쨌든 북핵 문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 뭐 이거였고.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주도해 가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무 실장님. 일단 그 명문화됐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그 이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주도라는 어떤 표현이 분명히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좀 더 그 안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어요.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 말을. 솔직히 말해서 인내는 끝났다. 즉 전략적 인내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이라든지 쿠바 문제는 해결했는데 북한 문제는 그대로 그냥 놔뒀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북한은 지금 5차 핵실험까지 하고 미사일은 ICBM 단계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냥 방치했다라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셈이거든요. 자, 우리 주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얼마큼 있을까요, 과연? 북한은 지금 우리가 내놓는 어떠한 것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도 응하지 않고 있고 이산가족 역시 아직 응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한 단계만 더 넘어가면 6차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ICBM까지만 하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주도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는 말이 더 사실 귀에 들어오는 말이거든요. 네, 북한의 의도나 이런 문제는 다음 그 주제, 다음에 그런 주제가 마련되면 하고 일단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된 정세 속에서 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감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그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남북 대화에 대해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이고 전략적 목표가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건데 실제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어떻게 끌어들일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외교의 영향이죠. 특히 현재 그 대북 대화 재개 관련해서 미국은 올바른 여건 아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았고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일단 선 대화를 그 강하게 암시하는데 향후에 있을 2+2 회의 미국과 한국 간의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렇게 북한과의 직접적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미국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득할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과제가 좀 보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미 FTA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이제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문제는. 그런데 네, 물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백악관 같은 경우에 특별 공동위원회를 만들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상당히 조율하기가 좀 이거 녹록치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론에서는 사실 뭐
큰 틀의 어떤 그림, 서로 약수를 하고 상견례를 하고 아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정도의 의미를 담은 그런 그 이 총론은 쓰여졌대. 그러나 강론은 하나도 사실 합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미 FTA 문제만 해도 그게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이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함께 예, 카드로서 지금 활용하려는 게 미국의 어떤 전략인 것 같거든요. 한미 분담금 문제만 하더라도 소파 협정대로만 한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한미 FTA도 마찬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앞으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어떤 협상 그래 어 북한 문제 아 그래 주도권 어 그래갖고 써줄게 대신 뭐를 내놔 하는 서로 간의 어떤 청구서가 사실은 확실히 다를 것이다. 앞으로 강론에 있어서는 치열한 뭐 협상과 또는 치열한 또 외교적 전략이 우리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네. 그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내의 주요 언론들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많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 때부터 불편한 감정들이 많고 특히 큰 나라인 미국이 작은 나라인 한국을 동맹국을 불러다 놓고 세계 평화라든가 동북아 문제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북핵 해결 이런 거대 담론을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 한국이 양보하라라고 하는 그동안 역대 정상회담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징징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미국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저는 거기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더티 플레이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오게티 아니었나. 미국 측 통역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재협상이란 말을 빼버리고 공평한 무역 협상이 되길 바란다는 말만 전달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뒤 맥락 없이 그 말에 수긍하게 한 점이라든가 그리고 정상회담 종료 7시간 이후에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그 사이에 합의문에도 없는 FTA 재협상이라든가 방위비 분담 인상에 대해서 카메라에 불만 들어오면 계속 강하게 주장하는 즉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 내 그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단 외교적 결례를 보였다. 아마 더티 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보여준 결례에 있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구체적인 실무협상에서 이 문제,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화할 텐데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이 문제가 그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여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외교는 또 국내용도 충분히 되니까요. 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안 스캔들 때문에 몰려있는 미국의 입지 때문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걸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전부 다 뭐 비판적으로 보긴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도 지금 사실은 다 비판적이거든요. 그렇죠. 참 재밌었던 게 이거예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왜 트럼프 대통령하고 단독회담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확대회담을 하려고 옮기고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근데 질문을 안 받아준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쪽 미국 기자들이 막 질문을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 한미 간의 어떤 질문이 아니고 그 MSNBC인가요 그 기자 욕한 거 그거 그 욕한 거에 대해서 멘트 해달라고 바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 미국 친문이 한미 간의 어떤 뭐 그런 문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대통령한테 묻는 게 아니 우리 기자한테 욕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부터 묻는 그런 언론이 뭐. 자, 그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여기서 줄이고요.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민의당 말이에요. 네. 자체 진상조사 저걸 했는데 증거조작 사건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진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중 뭐 발표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호 소장님. 뭐 셀프 진상조사는 항상 답이 정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나 싶고요. 오늘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참고인과 피의자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김성호 전 공정선거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부단장을 그 검찰에 소환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유미 씨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그 죄로 기소를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돼서 지금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증 소홀도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따라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표하지 않았냐. 그럼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를 대지 못할 경우에는 검정소홀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의 공모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이유민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 지도부 공정선거 추진단까지 확대해서 들여다보고 결국은 그 단장이었던 이용주 현 의원까지도 들여다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적으로는 그 당에서 그 이런 분들이 책임지겠지만 정치적이고 도의적으로는 사실상 당시에 당을 총괄했던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이유미 혼자의 단독 범행이다, 단독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대목이 좀 그 미심쩍은 부분이긴 합니다. 예, 이정훈 실장님. 일단 국민의당이 공당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들 상황입니다. 첫 번째, 원래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의 정당이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사실은 사과부터 하고 진상 조사위원회 꾸리겠다 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신의 어떤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사실 멘트가 나왔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어쨌든 우리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좀 더 안철수 대통령 후보를 커버를 해줬어야 됐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또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라면 내가 혐의가 들어왔을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잘 안 나타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정당을 사실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만 급급하고 나만 지금 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12월 동안 보인 것, 정치인으로서 사실 굉장히 큰 어떤 지금 패착이 아니었겠느냐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물론 국민의당의 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 결과가 일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또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때는 또 이게 문제가 또 복잡해질 거예요. 일단 제가 볼 때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 검찰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먼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정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인데 그런 정치적인 문제,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것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진상규명하라고 하는 그 경쟁 정당에 대해서 예. 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서지 않는 이유도 예. 이유미 이슈가 안철수 이슈로 바뀔 것 같은 프레임이 전환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않고 즉 이 문제는 안철수의 거취 문제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비 리베이트 때 당대표 사퇴했는데 예. 아마 지금도 국민들은 그 이상의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원하고 있지 않나 해서 안철수 대표의 예.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실장은 간단하게요. 죽어야 산다. 사실은 국민의당은 지금 백약이 무효입니다.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책임을 통감하느냐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죽어야 산다. 갑자기 그 얘기가 가슴에 와닿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비는 내리지만, 하지만 마음만은 아주 상쾌하고 항상 행운을 기다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